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뉴스키너 뉴스킨 송블리 에이프릴 송입니다. 뷰티클래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스토리 잠깐 들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의 전직은 라이센스 보케이셔널 널스였어요. 간호사 일이 저랑 맞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이고 연봉도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니 인컴이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인컴 2, 3천불이라도 올려보려고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 보톡스 필러 놓는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고 병원 스케줄에 매여서 일을 하니까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시간, 유치원에 픽업 갈 시간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또 애가 아플 때일 빼기도 쉽지가 또 우리 신랑은 요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주중이고 주말이고 맨날 일을 하니까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아야 했었고요. 이 아이 낳고 힘든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고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진짜 다 내팽개치고 도망쳐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내 아이한테는 저처럼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안을 찾다가 제가 그냥 스펙을 높이고 자격증을 따서 인컴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친한 동생을 통해서 뉴스킨 하는 분들을 우연히 만났고 같은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낮에 플렉스블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좀 좋아 보이고 좀 여유로워 보였고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진짜 돈이 되나?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 일을 알아보면서 이런 뷰티 클래스나 우리 사업 설명회 같은 거 하나씩 참석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과 루미스파와 갈바닉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사진이에요. 왼쪽은 정말 지쳐 보이죠? 지친 엄마 사진이고 오른쪽은 너무 생기 있어 보이죠? 피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제 피부가 원래는 악건성이었어요. 그래서 뭘 발라도 진짜 항상 드라이하고 코에 모공 보이시죠? 막 모공이 수영장만 했어요. 비싼 영양크림성 같은 거 많은 종류를 써봤지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소하고 나면 항상 땡기고 건조하고 좀 푸석푸석했는데 뉴스킨 제품들을 쓰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땡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만져보면 너무 촉촉하고 쫀쫀한 게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손에다가 루미스파 이렇게 반쪽 데모를 받았을 때 피부가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것을 보고 얼굴에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얼굴에 써보니까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진짜 돈 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육아와 일을 밸런스 있게 할수 있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정말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했던 제가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열정이 불타올라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이뻐지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루미스파와 갈바닉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왜 이렇게 입소문 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에이지락이라는 뉴스킨만이 갖고 있는 독점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허 기술.
에이즈락이 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유전자 학을 연구하는 회사와 합작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그럼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냐?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30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회사인데요. 형제 원숭이에게 각자 다른 식사 패턴, 한 원숭이에겐 정상식을, 다른 원숭이에겐 소식을 줘봤는데요. 소식한 원숭이의 유전자가 더 젊어졌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소식과 노화 안티에이징의 상관관계를 밝혀냈고, 노화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안옥수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접하는 음식이나 식물에 있는 성분들로 이 노화 유발 단백질을 12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에이즈락입니다. 그래서 루미스파나 갈바닉은 바르는 에이즈락이라면 TR90이나 유스, R스퀘어 같은 제품들은 모두 먹는 에이즈락군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꾸준히 먹고 발랐을 때, 이 노화의 진행을 멈추게 되면서 젊고 탱탱해지는 피부와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클렌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제거되지 않은 메이크업 찌꺼기가 유분과 함께 얼굴 위로 밀려나오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모낭충이라는 이 작은 벌레들인데요. 이게 모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공을 넓히고 이 얼굴 위로, 밤에 얼굴 위로 올라와서 막 짝짓기도 하고 난 후, 시체도 얼굴에 남게 돼요. 우리가 또 핸드폰을 이길 정도로 이 더러운 세균이 많은 베개를 막 매일 밤 하루에 8시간씩 얼굴에 막 비비고 자잖아요. 그래서 유분이랑 섞인 세균은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베이스 밑에 노폐물이 갇혀버리고 트러블이 점점 생기게 되고 피부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피부에 있는 각질을 잘 없애기만 해도 피부가 더 깨끗하고 밝게 보이는 만큼 이딥 클렌징이 중요한데요. 말끔하게 딥 클렌징을 해주는 디바이스, 편리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피부를 관리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미스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도 루미스파의 팬이라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뿐만이 아니라 니콜 키드만, 가수 토니 브렉스턴, 요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토니 브렉스턴 아시면은 옛날 사람인 걸로. 토니 브렉스턴이랑 니콜 키드먼은 유명한 갈바닉 팬이고 한국에 있는 연예인분들도 뉴스킨 매니아들이 정말 많아요. 옥주현,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역시. 요즘 사람이세요. 옥주현이나 슈퍼주니어, 뭐 걸스데이, 트와이스의 나연, 뭐 걸스데이 소진, 윤다운 씨, 뭐 성훈 씨는 성훈 씨라고 그 남자 연예인분인데 뉴스킨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 혼자 산다에서 사우나에 갈때 에이즈락미랑 루미스파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완전 찐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분 피부 완전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가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루미스파는 딥 클렌징과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딥 클렌징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각질과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그리고 피지를 제거해서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주고, 이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서 리프팅 효과까지도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2분 동안 루미스파만 했을 뿐인데 여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다 없어졌어요. 얼굴도 좀 환해졌고, 루미스파를 하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없어지고 모공은 점점 작아지고 각질 제거도 해주고 리프팅까지 또 붓기 제거에도 좋고 피지 조절도 해주니까 트러블이 좋아지고 실리콘 헤드라서 자극이 없어서 매일 해도 얼굴에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헤드만 빼서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끝.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이유 중에는 이중으로 구성된 헤드 덕분인데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회전을 함으로 피부에 운동을 해주고 포어 펌핑 액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 모공을 열어서 클렌저가 모공 속에 있는 더러움을 녹여내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트리트먼트 헤드가 피부 표면과 모공을 자극해서 마사지 효과, 또 클렌저와 결합한 노폐물과 피지를 밖으로 다 끌어내줘요. 그리고 나서 모공까지 조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루미스파는 정말 저는 하루도 안 빼고 해요. 루미스파는 정말 사랑입니다. 진짜 루미스파는 저에게 정말 선물 같은 선물 같은 존재인데요. 제 피부도 좋아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전환점을 갖다 준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죠. 루미스파는 여드름과 모공 축소, 리프팅, 피부 토너, 피지 제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 얼굴 운동 마사지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갈바닉은 팔자주름,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좋고, 리프팅. 갈바닉은 또 주름 지우개라고 하죠. 주름 달인이 탄력과 주름을 채워주고, 볼 꺼짐과 처짐에 있어서 효과가 탁월하고요. 림프순환과 홍조 개선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루미스파를 매일, 처음에 루미스파 썼을 때 저도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왔었는데, 그게 안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계속 채워주시고, 계속 쓰시다 보면은,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페이셜 스파. 다른 말로는 자연 성형 기기라고 하죠. 진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이 갈바닉을 했을 때 임상입니다. 이 건강한 피부 구조로 바뀌고 매끄러운 피부결, 고른 피부톤, 주름 완화, 탄력 개선을 해주고 모공 수축도 해주고 칙칙함 완화해주고 수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팽팽한 피부 탄력을 선사하는 기계인데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쫀쫀함, 촉촉함, 또 피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 5분, 10분 짧은 시간으로 즉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한 크기로 이렇게 병원 시술에 비해서 정말 매우 경제적이죠. 우리가 스킨케어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갈바닉으로 매일 집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고 저렴합니다. 이 갈바닉은 자가 전류를 통해서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주입시키는 갈바닉의 원리인데요. 이 미세 전류에는 1991년에 독일의 네어 박사와 자크만 박사가 세포와 세포 속의 이온 통로가 미세 전류로 제어됨을 규명했어요. 수백 편의 임상 논문으로 현재 많은 병원에서도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 전류는 우리 세포 속의 에너지원인 ATP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몸에 활력을 주고 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해줘요. 그리고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DNA 합성,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또 무너진 콜라겐, 재건해주고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얼굴에서 만들어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고
피부톤 개선, 홍조 개선, 그리고 탄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바닉 페이셜 스파 쓰고 함께 꼭 써야 하는 이 항산화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리주비네이팅 마스크예요. 이 비타민 E가 들어가서 강력한 항산화예요. 에이즈락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갈바닉 하얀 젤 하시고 이 파란 젤을 마무리 안 해주시면 이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써줘서 에이지락으로 얼굴을 잠그는 것까지 해주셔야지 딱 효과가 200%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워 마스크라고 갈바닉 하기 귀찮은 날은 저는 이 파워 마스크를 쓰고 얼굴에 5분 아니면 2분 동안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갈바닉 한것 같은 효과가 나요. 수분도 엄청 채워주고 얼굴이 완전 환해지고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 얼굴이 틀려요. 이 파워 마스크 한 날은. 그리고 갈바닉 한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디바이스로 한네 가지 정도의 멀티 트리트먼트가 가능합니다. 이 보시면 처음 거는 이 파인애플 헤드 4번, 3번에 놓고 얼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일자 헤드는 이것도 얼굴용인데 저는 이걸로 여기 목에 뭐 림프도 풀고 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바디 쉐이핑 젤로 독소를 빼내는 이 바디 컨덕터는 4번에다가 놓고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 스팟 트리트먼트예요. 이거는 라인 코렉터로 3번에 놓고 이 주름 지울 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주름 지울 때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피용 갈바닉이 있는데 이 헤드로 5번에다 헤어 세럼 뿌리고 5번에 두피 관리해 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보시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 사진은 제가 아이 낳고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M자가 되어 가고 있죠. 완전. 근데 제가 여기 에이지락 이 스칼프 이 샴푸와 컨디셔너 헤어 세럼에도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도 피부잖아요. 이 두피까지 이 두피 피부까지 노화를 멈추게 해줘서 정말 제가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샤워실에 그 머리 안 빠지게 하는 그 망이 있잖아요. 그 망이 시커멓게 덮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덜 빠지고 확실히 이렇게 머리가 정말 났어요. 모발 이덕화 아저씨 부럽지 않아요? 너무 자꾸 옛날 사람 이덕화 아저씨 아세요? 그리고 이덕화 아저씨는 아시네요. 우리가 이제 갈바닉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많죠. 리프팅을 위한 갈바닉, 또 피부 탄력, 두피와 탈모를 위한 갈바닉, 또 바디 쉐이핑을 위한 갈바닉, 또 림프 순환을 위한 갈바닉,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가지 기계로 정말 멀티플레이어예요. 정말 너무너무 갈바닉은 루미스파와 갈바닉의 제 완전 이템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이후 집에서 하는 홈케어나 홈트레이닝 시장에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바뀔 것이고 무언가 온라인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이왕 할 거면 1등이랑 하자는 거예요. 내돈내 산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진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추천해줘도 될 만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만큼 럭키한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럭키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한푼안 주고 그 유통권을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빨리 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박 아이템들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실 시간이에요. 제가 제 얼굴에 직접 반쪽 데모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이것도 너무 옛날 멘트인가요? 잠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금방 왔죠? 제가 이제는 순간이 더. 아! 여기였습니다. 옛날에 이런 프로 있잖아요. 순간이 더 많은. 저 진짜 화장한 지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또 지우게 됐어요. 오늘은 추억의 90년대로 돌아가는 시간. 이제 이게 루미스파인데요. 이거 어떻게 제 얼굴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오게 하죠? 아, 컨텐츠 쉐어링하는 걸 네. 제가 요즘 이제 좀 마법에 걸릴 시간이라서 이렇게 조금 뭐가 났는데 루미스파예요. 루미스파에는 젠틀 헤드하고 그냥 노멀 헤드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그냥 화장 안 했을 때는 이 부드러운 이건 정말 부드럽거든요. 센시티브한 피부에 쓰는 건데 이 젠틀 헤드 아침에 쓰고 헤드는 화장하고 났을 때 저는 이것을 써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했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멀.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돼요. 아, 제가 원래는 크리미 클렌징 로션으로 항상 화장을 지우는데 저희 신제품 나온 거 클렌징 워터로 요즘에는 지우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클렌징 워터. 이게 눈이 하나도 안 시리고요. 화장이 정말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 잘 지워지죠? 장난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너무. 갑자기 쌩얼을. 제가 원래 피부가 더. 지금 요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호르몬 때문에 피부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에스테라를 먹어줘야 돼. 눈 화장도 그냥 이렇게 쉽게 지워져요. 아, 조금 따갑네요. 우선 우리 지워지지 않는 이 파워 립스도 이걸로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한번 쓱. 클렌징 워터는 진짜, 원래는 제가 크리미 클렌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로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크리미 클렌징을 안 가져왔어요. 한번 더. 루미스파 이제 화장 안 하셨어요? 했을 때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화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1차로 메이크업을 좀 지워준 다음에 루미스파를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벌써. 맞아요. 여기 마스크 쓰니까 자꾸 이런데 입 주변에 자꾸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루미스파. 집에서는 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물기가 좀 있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물 대신에 미스트로 하겠습니다. 여기 헤드에도 물을 묻혀주시고, 저는 노멀 컴비네이션 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클렌징 워터. 지금 이게 신제품이 사업자이신 분들은 10월 27일 날 나와요. 뉴트리센셜 신제품이. 그래서 그때 구입이 가능하세요. 클렌징 젤은 항상 이렇게 풍부하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큼 해주시고요. 이렇게 콩, 콩, 콩 찍으시고, 이제 버튼 누르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산성 마스크가 뭔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마스크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마는 위아래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눈썹에도 굉장히 더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 제품이 약산성이라서 좀 따가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코에 있는 피지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이게 멈춰요. 하다가 너무 빨리 해도 얘가 멈추고. 그래서 그냥 구름 위를 걷듯이 살살만 해주셔도 기계가 알아서 다할 거예요. 여기 턱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요즘 마스크 써서 더욱더 피부가 올라오죠. 그래도 그나마 면 마스크가 좀 낫더라고요. 면 마스크만 써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얼굴 살 떨리는 거. 이게 1초에 15번 정도 진동을 하면서 얼굴 피트니스 효과, 운동해주는 효과도 해요. 해주고. 그리고 여기 턱 있는데 많이 안 하시는 분 있는데, 끝났네요. 여기 있는 부분도 해주셔야지 여기 턱에 뾰루지 같은 거안 나요. 그리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빼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시면 되고. 얼굴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세수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세수를 할수 없으니 코인 티슈로 닦겠습니다. 그러게. 그쵸, 여기 턱 맨날 까먹으셔서 여기 이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거 헤어 세럼 해서 여기 이렇게 베이비 헤어 난거 보이시죠? 제 머리 났어요. 헤어 세럼, 두피 갈바닉 해서. 진짜. 전 세계 탈모인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두피 갈바니. 탈모인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좀 어두워서 스크린 밖에서 저도 보이게 해놨는데 지나가면은 누구 사람들이 놀래겠어요. 뭐 하나 안 했어. 네, 저는 헤어 세럼 했을 때 아침에는 그냥 뿌리고요.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는 항상 갈바닉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둥 갈바닉을 할 시간입니다. 너무 예쁘죠? 신제품 갈바닉. 여기다가 이게 미세 전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이 미스트를 좀 채워 주셔야지 내 미세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고 이제 이 하얀 컨덕티브젤 근육 이완까지도 되는 수분 뿜뿜 하얀색 컨덕티브젤을 이렇게 많이 발라 주셔야 돼요. 얼굴이 드라이하면은 이 젤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저 옛날에 금방 말랐는데 요새는 수분 충전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4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눈썹 올려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 항상 뷰티 클래스 듣다 보면 저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코가 높아진다요. 이렇게. 여기. 코 성형도 돼요. 여기 입 주위는 이렇게. 이렇게 떼지 마시고 항상 컨티뉴어스 모션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또 저는요 이 팔자 주름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팔자 주름을 이렇게 항상 올려줘요. 높아진다요? 저번에 아는 동생분 갈바닉 해드렸는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 거예요. 하고 났는데 한쪽만 웃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계속 웃었던 기억이. 여기 나이가 들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올려주셔야 돼요. 목주름 좋으면 되죠. 목주름. 그리고 항상 우리 여기 두턱 있잖아요. 두턱. 두턱. 여기 턱을 깎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시원해요. 나 이거 정말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목크림도 되게 잘 써요. 저는 목이 좀 길어가지고, 목에 주름이 많아서, 늙지 않으려고. 목주름 크림 에센스 같이 들어있는 거. 여기를 항상 전 팔자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우리 두통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조금 지압 같이 해주시면 너무 시원해요. 눈도 밝아지고, 잠이 오려고 해요. 잠이. 저 제가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졸리네요. 그래서 여기도 해주시면 모공 수축에 너무 좋아요. 오늘 다들 아침 뭐 드셨어요?
배고프네요, 갑자기. 아침부터 떡볶이? 와우. 어머. 저도 그린쉐이크 먹었어요. 따님이 와플도 만들어줘요? 와, 대박. 효녀네. 오믈렛. 오, 오믈렛 너무 맛있겠다. 쉐이크, 그쵸. 쉐이크. 그린쉐이크가 다시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는 얼굴살이 조금 없는 게 조금 컴플렉스인데, 갈바닉을 하고 나면 얼굴살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딸이 정말 최고야. 딸이 없어서 큰일이네, 나는. 삐 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젤을 좀더 짜서, 다시 한번 젤을 듬뿍 발라서, 이 젤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 좀더 많이 흐르고요. 이 갈바니까 저의 그 피부에 쿠션 역할을 해줘요. 네. 이제 3번에다가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미간 주름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미간 주름도 해주시면 미간 주름이 정말 펴져요. 이렇게. 넷째 오마이갓. 저기 안 될걸요? 저기 시술하셨을걸. 그쵸? 넷째 안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깎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 눈썹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아파. 아프면서 시원해요. 여기가 많이 뭉쳤나 봐요. 완전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진짜 더 시원해요. 완전. 홀드 3초.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혜미 사장님한테 배운 건데,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시원해요. 아파요. 거기. 장난 아니죠, 여기. 진짜 아프죠? 여기 진짜 많이 뭉쳤나 봐요. 우리가 말할 때, 씹을 때.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다 같이 우리 해요. 괜찮아요? 빨개진 거 가라앉을 거예요. 여기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갸름한 V라인이 만들어지죠. 여기 두터. 제가 어저께 어떤 분 데모 해드렸는데요. 진짜 여기는 살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갈바닉 한쪽이 턱살이 사라지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좀 깎은 결과 두턱이 없어졌어요. TR90 하고
하면서 갈바닉 하니까 진짜 두턱 있었거든요. 저도 말라 보이지만, 근데 두턱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든 여자들의 고민이 두턱이잖아요. 이거 턱살. 당황하지 않나요? 빨개져도 이제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항상 우리는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항상 올려주세요, 여기를. 이 꼬리를. 오늘 다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주말인데, 오늘 애랑 또뭐 하나. 좀 애랑 재밌는 거안 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삐 소리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오, 캠핑. 캠핑 재밌겠다. 요. 아이들이 캠핑 정말 좋아하죠. 진짜 갈바니 하면은 얼굴 윤곽 성형이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갈바닉 젤 이렇게 물로 닦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펀지로 항상 닦아줘요. 그러면 금방 젤 끝나요. 금방 젤 이렇게 와시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이거 한국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 스펀지 팔아요. 6,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계속 쓸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 이거 해면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해면 스펀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주비네잉 젤을 써주셔야 돼요. 마무리로. 이거 안 하시면 갈바닉 안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듬뿍. 이게 제형이 조금 묽은 제형이라서 짤때 금방 훅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쪽 얼굴이 뭔가 벌써 예뻐졌어요. 눈이 커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림프 푸는 법, 이 꼴이 올라갔죠? 너무 웃기다. 전체적으로 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머, 너무 신기해. 그리고 여기가 작아졌죠? 보니까. 여기 사이즈가 틀려요. 이만큼이나 작아졌어요.
이렇게 되시면 이만큼 손가락 하나만큼 갸름해졌어요. 그러니까 볼 사이즈 완전 틀리죠. 저요? 저 갈바닉 한 4일 정도, 4일, 5일 쉬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2주 동안 갈바닉 안 하고 했는데, 그때 더 드라마틱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얼굴이 정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 쉐이핑 젤, 이 헤드만 이렇게 빼서, 이걸로 저는 일자 헤드를 좋아해요. 바디 컨덕터 이제 미국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이 바디 갈바닉으로 배도 해주거든요. 배 이렇게 문질문질 바디 젤로 해서 너무 좋아요. 바디 갈바닉 이걸로 이제 여기 팔도 해주시면 좋고. 여기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 허벅지 살도 갸름해졌어요. 이거 바디 갈바닉 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로 림프 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독소 빼주잖아요. 그러면서 4번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젤 색깔이 오렌지색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색깔이 바뀌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시원하다. 벌써 닿기만 했는데 시원해. 여기가 림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너무 너무 좋아요. 시원해. 많이 뭉쳤나 봐요. 이거 림프 갈바닉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안 했더니 엄청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시원해, 너무 아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채팅창을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채팅창.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바디젤로. 여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림프를 항상 풀어줘야지 우리가 독소가 빠지면서 얼굴도 예뻐져요. 저 저번에 얼굴 갈바닉 안 하고 바디 갈바닉만 했는데 얼굴이 올라갔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제 사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바디 쉐이핑 젤이 다시 들어왔죠? 저도 아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해야 되니까. 여기. 얼굴이 계란인 줄 아셨어요. 와, 진짜 아침에 갈바닉을 하면 화장도 너무 잘 먹고 그날 하루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갈바닉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더잘 되는 느낌? 기분도 좋아지고 업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쇄골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풀어주시면 진짜 시원해요, 여기. 여기. 오 마이 갓, 여기 진짜. 맞아요. 아침에 갈바닉 하면 해빙.
여기로 이렇게 여기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데콜테 여기 풀어주시고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다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기 강추 강추. 네, 이렇게 가로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진짜 이걸로 누가 등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등.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도 할수 있어요. 네. 지금은 자제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제 겨드랑이를 보여줄 수 없으니. 이거 승모근 부시기. 승모근 부셔주세요. 오케이. 이걸로 여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진짜 턱살도 깎여요. 턱 깎는 거, 이렇게, 이렇게. 슉슉슉슉슉. 슉슉슉. 너무 시원해요. 이거 계속하고 싶게 되는 이 마성의 바디 갈바니. 여기도 해주고. 벌써 5분이 끝났어요. 제가 이 젤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 젤. 아까 오렌지색이었던 젤이 이렇게 희뿌여멀건하게 독소가 다 빠져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저 어깨,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어깨 완전 내려갔어요. 큰일 났네, 여기도 해야 돼. 진짜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역시 갈바니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독소가 빠지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 아까 바른 이 파란 젤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씻어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목이 긴데 더 길어졌어요. 와우. 이것도 씻어내주시고 얼굴 마스크 씻어내주시고 여기도 너무 개운해요 이쪽만 이쪽만 너무 개운해. 와우. 이 바디 갈바니 이걸로 배랑 하면은요, 배랑 허벅지, 다리 이런 데 하면 셀룰라이트도 없어지고, 진짜 이것도 너무 좋아요. 얼굴 갈바니보다 전류가 10배나 더 세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얼굴에는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바디에만.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뉴트리센셜 라인 제가 요새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엑스폴리에이팅 토너예요. 좀 트러블 피부 있으신 분들이 이거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트리센셜 라인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할 때는 수분을 채워주고 내가 피부가 오일이 할 때는 피지를 잡아주고 내 피부에 맞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환경에 맞게 생체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어댑티브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피부 타입이든 다 알아서 얘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신기술을 이번에 신제품이 10월 27일에 나오는 거거든요. 토너로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센스. 이거 정말 피부 재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 여드름 흉터 있었는데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이거 써서 그런지. 이거랑 갈반이 같이 써서 그런지. 이거 재생 에센스. 신제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에센스. 그리고 제가 요새 진짜 잘 쓰는 게 있거든요. 트루페이스 리빌링 젤이에요. 180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얘가 내줘요. 제가 요새 이거 한 3주 정도 쓰고 있거든요.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180도 썼을 때처럼 이게 폴리하이드록시 아시드 들어있어요.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거 트루페이스 리빌링 젤을 저는 꼭 써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새 뉴트리센셜과 함께. 그리고 이거 동전을 한 실험이 있었잖아요. 페니 동전에다가 이 리빌링 젤을 발라뒀더니 페니가 새 것처럼 색깔이 완전 환해진 그 사진을 봤어요, 제가. 아, 이거 진짜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라인 코렉터예요. 주름. 큰 주름용 지우개예요. 이게 원래 그, 달바닉 조그만 헤드 그걸로 하는 건데 저는 그걸로 잘안 하고요. 이 일자 헤드로 저는 그냥 해요. 맞아요. 리빌링 젤 정말 너무 좋아요. 180도 쓴것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진짜. 180도 영연 날까봐 좀 쓰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리빌링 젤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 라인 코렉터 저는 이렇게 여기 긴 주름 깊은 주름 여기 눈가 주름 이마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해놓고 3번에다가 놓고 3번에 놓고요. 이 갈바닉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진피까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이 피부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주름, 깊은 주름을 완화시켜줘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역시, 개그 담당은 우리 하늘 사장님. 진짜로 이 뉴스킨 제품을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쓰신 분들은 얼굴이 틀리더라고요, 진짜. 이 에이지라 때문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이마도, 여기 미간 주름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한쪽에만 너무 영향을 줬어. 큰일이네, 이쪽은. 이 라인 코렉터라고 하죠. 이름이 라인 코렉터. 이 라인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여기도 주름 생겨요. 여기 입술 위에 여기 이런데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술 관리하는 날이네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요즘 찜질방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 갈바닉으로 싹다 해주고 나면 진짜 좀 사우나 갔다 온, 스킨케어 갔다 온 기분이 들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 엄마들은 참 월요일이 더 좋다는. 오늘 뭐 할까? 저도 계속 생각 중이에요. 애랑 맞아요. 주중이 기대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우리 아이 엄마들. 이제는 눈가 관리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20대 때부터 아이크림 바르라고 아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30대 언니가 말안 듣고 안 쓰다가 그 주름, 잔주름 눈에 생겨가지고 이제야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거 이제 3번에 놓고 이렇게 쓰시기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하면은 5번에 놓고 2분 동안만 하시면 돼요. 3번은 조금 길다 싶으면 5분 동안이니까. 근데 뭐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이 정도 해주면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이 늙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광대를 자꾸 올려주고, 광대가 올라가야지 어려 보여요. 동안 피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 피부 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네, 끝났어요. 팔자 없어졌어. 웬일이야? 이게 라인 코렉터잖아요. 진짜 라인을 없애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팔자주름 있고, 여긴 없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시간 투자할 만하죠? 이 라인 코렉터 진짜 대박이에요. 오, 웬일이야. 어머머머.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사랑하는 Thirst Fix. 이거 몇 번씩 덧발라도 정말 잘 스며들어요. 이렇게 잘 스며드는 아이는 처음이에요. 진짜. 건조하신 분에게도 너무 좋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가벼운 젤 크림이라서, 흡수가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이 뉴트리센셜 제가 요즘 쓰는데, 얼굴에서
광이 나요, 광이. 진짜. 근데 이 계산해 보면 이 크림 하나가 20 얼마밖에 안 한다는. 이 좋은 게 대박이에요. 진짜. 아침에 쓰기도 너무 좋죠. 저는 이 데이용이 데이에는 이거 쓰고요. 밤에는 저는 한번더 해요. 이거 저는 워낙 건성이어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인텐시브 모이스처라이저. 아,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크림. 저는 이거 바르고 나서 이거 한번더 발라요, 저녁에는. 이거 너무 쫀쫀한 크림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업리프팅 크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것 같아요, 거의. 대박. 근데 업리프팅 크림이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좋다는 점. 이거는 에이지락 성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분 완전 잡아주고 대박 대박. 요번 뉴트리센셜 라인 정말 너무 좋아요. 대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아아 아이크림. 제가 이렇게 아이크림을 항상 까먹는다니까요. 아우,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아이크림 발라줘야 돼요.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이크림 필수로 발라야 돼요. 왜냐면 항상 렌즈 낄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래서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주름 크림. 크림과 에센스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괜찮죠? 향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누구 캡처하셨죠? 저 이거 없어진 거. 캡처하셨죠? 제가 목 관리에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요. 항상 옆으로 자서 이게 목 주름이 많기 때문에. 자세 한번 잡아주세요. 됐나요?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는 비디오로 찍겠습니다, 이거. 비디오 어디 갔어? 이렇게. 저 근데 제 카메라에 왜 비디오 기능이 없어졌죠?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하지? 일단 제가 찍을게요. 웃으면 표시나요? 정말 이쪽이 지금 누가 위에서 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쪽을 누가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상 제 뷰티 클래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청해 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모두 동안 피부, 꿀 피부 되길 바라실게요. 감사합니다.